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성공 취업과 성공 경력 관리의 동반자 성공 취업 엑스파일의 김현빈입니다. 여러분들의 금융 관련 직무의 이해를 도와드리고 특히 또 오늘은 수출입은행, 우리나라 수출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튼튼한 금융 지원자인 수출입은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상과 기업을 이해하는 출발점 금융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도 금융 관련 뉴스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또 오늘은 특히 우리나라 수출 산업의 동반자자 지원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요즘에 남북의 화해 모드로 가면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그 통일을 지원하는 가장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기관이 어딜까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힌트를 얻으셨나요? 네, 수출입은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시사용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금융기사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그 요즘에 남북 화해 모드를 타고 금융과 부동산 기업들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또 금융 관련 또는 건설 관련 그런 기업들이 그런 남북 화해 모드의 수혜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요즘에 관련 기사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 뉴스에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자, 뭐냐면은 기업은행이 개성공단 지점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채 금융기관들이 다 북으로 가자 해가지고 관련 사업 진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색하고 노력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수출입은행 또한 북한 연구센터를 복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도 여러 가지 그런 그 국내 경제 관련 기구들과 협력해서 본격화 이제 대비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인프라 투자 같은 부분, 뭐 철도를 놓는다든지 전기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지금 뭐 그 경제 제재 조치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외 적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발빠르게 먼저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증권사, 그러니까 금융기관이라든지 건설사 뭐 그런 데들이 수혜주인 만큼 아마 그 학과 선택에 있어서 수혜 학과가 어디냐 하면은 건설 토목 관련 학과들이 우선적으로 수혜 그 관련 학과들이 아닐까 보지만 그런 것들이 빨리 연결되기 쉽지 않아도 하여간 빠른 그런 진행으로 인해서 좀 그 취업의 밝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그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이제 한반도의 그러한 좋은 분위기를 타고 국제 금융기관들이 그 앞다퉈서 북쪽으로 향하고 있다. 준비도 하고 있고 관련된 무슨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그 기업은행이 특히 발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국책으로 설립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대기업이라든가 일반 큰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 또는 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금융에 기반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기업은행은 그 남북 통일 금융 추진에서 특히 이제 그 개성공단의 지점 설치에 굉장히 총력을 기울인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예전에 굉장히 총력을 기울였지만 그 개성공단의 지점을 설치된 것은 우리은행이 발빠르게 그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우리은행이 설립이 그 지점이 설립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아마 기업은행이 이번만큼은 놓칠 수 없다라는 아주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연구 인력을 채용을 절차를 이제 한다든가 사람을 뽑을 준비를 또 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부분이라든가 어떤 일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항상 금융과 사람이 먼저 움직이고 되어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아주 여실히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재미있게 그 내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자, 이것도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요. 관련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이 통일금융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대비하고 있다. 예전에 한동안 조금 그 분위기가 경색됨에 따라서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그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다시 개성공단이 이제 문을 연다면은 기업들이 어떻게 거기에 다시 진출하겠느냐 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다시 진출을 희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또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뭐 베트남이라든가 동남아시아에 공장을 설립한다든가 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고, 지역적인 문제라든가 언어 문제라든가 또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미 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중국 내 자국 정책 그 보호 정책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이제 한국이 중국으로 진출한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북한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정치적인 문제 끊이지 않고 서로 경제적인 협력 관계가 잘 구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 기사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국제 금융기관들이 그 남북 경제 협력과 관련한 업무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건데, 기업은행이 특별히 이번 통일금융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 달 중순에 그 남북 통일 금융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인데, 뭐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금융을 지원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에 맞는 금융 지원 방식, 관련 상품들, 기업들을 위한 상품들, 그런 것들을 출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또 이제 그 남북협력기금을 운영하는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에는 북한 그 동북아 연구센터를 복원을 해서 이제 그 연구센터의 채용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북한에 관련된 그 관련 학과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것들을 공부해왔던 분들은 한번 관심 갖고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가 북한과 경제 협력을 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속도를 낼수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좀 분단이 되어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문화적 갭도 있을 거고요. 서로 언어는 일부 통하고 있지만 사고의 차이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다소 불협화음의 문제들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다른 것보다 잘 협력해서 양국이 모두 발전으로 갈 길을 좀 모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해 논술 문제라든가 면접 문제, 금융기관 쪽들에 있어서 이 북한 관련, 특히 또 건설이라든가 해서 전반적으로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이쪽의 지원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그 어떤 이제 고민이 곁들여져 있는 그런 문제나 면접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여러분들 중국 시장, 금융시장 상당히 큰 금융시장이죠. 역시 규모도 놀랍습니다. 사경 5천조 원의 중국 금융시장이 개방돼서 지금 세계 금융계가 흥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살짝 웃었는데, 사경 5천조 원이란 말을 제가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이라는 단어 자체를 숫자로 셀 때, 어릴 때그 산수나 수학에서 뭐 조경 이렇게 나간다는 것만 그 생각을 했었지, 돈에 있어서는 이런 단위를 쉽게 읊어보지 않았었는데, 지금 중국 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이게 달러 규모로, 그러니까 이제 뭐그 42조 달러 정도가 된다는데요. 이게 이제 원화로는 사경 5천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중국 시장이 어마어마한 시장이다 보니까 그 세계 금융계가 흥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서양에 있는 그런 서구 선진국들의 금융기관들이 증권사, 은행 할거 없이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상해를 방문했을 때도 저도 받은 충격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하거나 영업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은행들이 상해에서 상당히 많은 그 지점을 설치를 하고 영업 활동을 벌이는 거 보고 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물론 은행업이라는 것 자체가
좀더그 후진국의 어떤 예대 금리 그 빠르게 발전하는 이머징 마켓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적합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이 눈에 보여서 사실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좀 위축돼 있는 분위기 있는데 중국은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이 마음은 좀 그렇게 그다지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우리 이그 금융시장 개방에 관련된 것이 우리 경제에도 좋은 영향으로 조금 바로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번 내용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6월 30일부로 외국인 투자자가 자국 내의 외국계 금융업 합작사에서 대주주가 될수 있도록 허용을 하니까 전 세계 금융계가 4경원 넘는 시장이 열렸다고 흥분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블룸버그가 밝혔다는 그 내용인데요. 좀더 개방적으로 뭐 주주를 허용한다든가 해외 그 주주들을 허용함에 따라서 이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우리나라를 방문한 짐 로저스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죠. 그 이야기했던 바가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특히 앞으로 자기 자녀들에게는 중국어와 러시아어를 반드시 가르치겠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앞으로 많은 부분 경제를 주도할 시장임을 그 이제 저희에게 조언을 한바 있는데 우리도 좀더 이런 중국 시장에 대해서 주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중국에 진출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당국의 규제도 상당히 강하고 그다음에 시장 중심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그런 이제 그 정책에서 어떤 것을 규제를 하면은 꼼짝없이 심지어는 외국인 그 관광 그러니까 외국 관광의 경우도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한국 관광하지 말아라 하면 거의 그 관광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보니까 당국의 그런 발표 자체가 바로바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었는데요. 우리가 중국과 적절한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중국의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우리나라 경제에도 좀 좋은 영향을 미치고 더불어서 취업 시장에도 많은 좋은 희망의 빛이 좀 밝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특히 이제 그 중국 금감위가 지난달 29일에 자국 내 은행업과 보험업, 증권업, 자산운용업 그 합작사의 외국인 지분 상한을 기존 49%에서 51%까지가 대주주가 되는 것을 허용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죠. 굉장히 크게 많은 부분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가장 좋은 것은 49%까지는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는데 51%가 되면 경영권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합작 증권사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그래서 상당한 의미가 크고 이에 따라서 해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시장을 좀더 넓혀서 남미라든가 그런 것들도 좀 봐둬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남미 국가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정치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라든가 베네수엘라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라든가 좀 안정적으로 그 되어 있지 않은 분위기여서 상당히 많은 자원도 갖고 있고 잠재 가능성이 많기는 하지만 또 반면에 굉장히 위험한 나라라고 아직까지 일컬어지고요. 자원이 많은 것이 혜택이 되는 게 아니라 재앙이 되는 나라라고도 또 베네수엘라든가 아르헨티나는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그 브라질이 아르헨티나 금융시장에 혼란의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확산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브라질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브라질이 아르헨티나와 많은 교역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근거리이다 보니까 많은 교류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가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은 브라질이 이제 타격을 입게 됨에 따라서 브라질의 경제 위기까지 가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또한 일본이라든가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듯이 아마 브라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시장 확대 차원에서 여러분도 관심 가지라고 한번 뉴스를 갖고 와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융 관련 공기업 및 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수출입은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수출입은행이 무엇을 하는 곳일까? 그다음에 어떤 사람을 뽑을까?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출입은행은요. 자, 여기 내용 보시면
목적이 제1조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국 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또 해외 투자 및 해외 자원 개발 등의 대외 경제 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이라든가 해외 투자, 그다음에 해외 자원 개발 쪽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곳이 수출입은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용을 좀더 이제 살펴보면은 대한민국의 국책은행으로서 국책은행이고요. 기획재정부사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969년에 제정된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해서 1976년에 세워졌고요. 약칭으로는 캑심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많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설립 목적은 수출입 회사들의 저리로 장기 그 자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수출입 기업들은요. 원자재 확보라든가 그런데 운용 자금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은 사실 우리나라 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런 일반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보다는 훨씬 저금리로 이런 원자재를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기기를 산다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투자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수출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은 이런 수출입 은행에 관련된 상품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외 협력에 관련돼서 원조라든가 원조 관련 금융 지원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한 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 또 올해 상반기에 채용형 인턴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채용형 인턴 같은 경우는 인턴으로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를 배우다가 나중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은 실제로 직원으로 채용이 되는 좋은 기회를 누릴 수 있어서 여러분들 요즘에는 특히나 좀 오랫동안 단순한 짧은 면접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이런 채용형 인턴을 운영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인턴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도 어느 정도 들어가지만 좀더 믿을 만한 인재를 확보한다는 면에서 그런 기관들이 많이 지금 채용의 인턴형 형식으로 인재들을 채용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내용을 살펴보면은 수출입은행의 이제 설립 목적에서 이런 식으로 자금을 공급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출 촉진, 그 수출 경쟁력 제고하기 위한 지원이라든가 국민 경제의 중요한 수입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및 중견 기업들의 뭐 수출입, 그다음 해외 진출 같은 것을 돕고 그다음에 해외 투자, 해외 사업 같은 거라든가 해외 자원 개발. 특히 우리나라는 내부의 자원이 부족함에 따라서 해외로부터 이런 자원 개발 같은 거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수출입 은행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출입은행의 홈페이지를 보시면요. 우리나라 수출의 발전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관련한 금융이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산업은행에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잘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 1976년부터 1990년까지는 중화학공업의 수출 육성기였고 그거 관련돼서 지원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1991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려서 2002년까지는 국제거래금융지원전문기관으로서의 이제 위상이 변모하는 시기였다 해가지고 뭐 남북협력기금이라든가 양키본드 발행이라든가 하는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03년부터 현재까지는 국제거래지원 이제 핵심 은행으로서의 도약기이다 해가지고 이제 해외의 자원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지점 설치라든가 하는 것들이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우리나라 산업 발전사에 대한 관심도 좋고 또 그다음에 은행에서 기업 금융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은 무역 금융은 반드시 필수이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설립 목적 나와 있는데, 뭐 계속 강조하다시피 수출입 해외 투자 및 해외 자원 개발 등 같은 거라든가 대외 경제 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요 부서 이제 크게 세 가지 나와 있는데, 공적 그 수출 신용기관으로서 그 ECA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ECA 부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외 경제협력기금 이제 EDCF 부서가 있고요. 그래서 개도국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이제 자원도 개발하고 원조를 해주면서 또 미래의 하나의 이웃으로서 경제 이웃으로서 손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그것을 깔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지금 남북 화해 모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데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고 또 통일 자금 어디서 마련할까 궁금하실 듯 한데요. 자,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관련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협력기금, 그다음에 IKCF 부서인데 여기서 이제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를 하고 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인재 채용에 관련돼서 이제 상반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신입 직원은 이제 일반 또 지역 전문가를 뽑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인턴 수료자 채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력 직원 같은 경우는 ICT 분야라든가 신용 평가 전문가를 뽑고 있는데요. 요즘에 일반 신입 채용에서는 회계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하는 전문직에 관련돼서는 가점을 거의 다 없앴지만 수시 채용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어떤 전문가 자격증을 딴 분들의 경우에는 좀더 이러한 그 공적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에 가서 좀더 크게 볼수 있는 기회를 누려보는 것도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수시 채용들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한번 관심 갖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전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지역 전문가는 지역에만 응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전문가도 그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 지원만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들이 지역 전문가로 지원을 했으면은 일반 그 채용에는 지원을 금지하는 중복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 살펴보시면 알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이러한 공공 그 관련 이제 금융 그 공기업들에 관련해서는 채용에서 대부분 논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논술을 이제 철폐한 것도 있긴 하지만 논술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모로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논술은 꾸준히 준비하신다면은 논술 안 하니까 소용없다 이것이 아니라 면접에는 뭐더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논술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수출입은행도 그 NCS 기반으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 보시면은 직무성명서 같은 것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응시하는 분들은 이제 직무성실명서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대부분 이제 그 이러한 금융공기업들은 하반기에 좀더 대대적인 공채가 있는데 상반기에는 수출입은행도 그렇고 산업은행도 그렇고 대부분 그 채용형 인턴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나중에 또 인턴을 수료한 분들은 채용을 할 때의 혜택을 일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관성과 방향성이 아무래도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결과하고 상관없이 진행 과정에 있어서 한번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여러분들의 또 금융 지식을 넓고 튼튼하게 만드는 또 논술을 준비하는 시사 용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융의 이해를 돕는 용어로는요, 제가 준비한 것은 KRX 300입니다. 예, KRX 300 숫자가 나왔는데 이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 KRX는요, 우리나라 한국 거래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국 거래소의 300이 뭘까 하면은, 바로 네, 증권 시장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KRX 300이라는 것은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을 아우르는 국내 주식의 이제 세 대표 지수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일반 좀더큰 기업들이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그 대기업이라든가 어떤 이제 그 자산 규모라든가 하는 것이 안 됐을 경우에, 어느 이제 그 시장에 주식 공개를 할때 코스닥 시장으로 먼저 들어가긴 하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 2월 5일에 출범을 했고요. 시가총액 700위 이내. 또 이제 거래 대금 순위 85% 이내인 종목을 심사 대상으로 선정해서 현재 코스피 237 종목하고 코스닥 68 종목 등 이제 305 종목으로 구성돼서 지수를 만든 것입니다. 특히 이제 KRX에 대한 설명을 좀더그 덧붙여야 될것 같은데요. KRX는 한국 거래소로서 원래는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선물거래소, 코스닥 증권시장, 그다음에 코스닥 위원회가 별도로 있었는데 이 각각의 네 개의 기관, 한국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 증권시장, 코스닥 위원회가 합병이 되어서 지금은 현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현재는 한국거래소로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본시장 변화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투자 이제 지표로서 유가증권 그 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를 이제 별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코스닥과 코스피를 일부 합해서 그 KRX 300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두 시장의 추세를 어느 정도 같이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요구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 왜냐하면 이제 코스피 그러니까 큰 기업 중심으로만 움직이는 건 무리가 있고, 그렇다고 또 코스닥 벤처나 그런 중심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전반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 두 시장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보는 대표 지수로서 이 KRX 300을 이용하게 됐고, 이게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증권 시장에 이제 뭐 나스닥 지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준이 되는 지수들에 대한 용어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KRX 300 찾아보시면 관련 내용도 살펴보실 수 있고, 또 이제 기사들을 보시면은 이제 KRX 지수에 관련된 기사들이 곳곳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서 이해하시기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을 다 반영한 지수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고 해외 개발, 해외 자원 개발, 대외 협력 등을 지원하는 수출입 은행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채용에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우리나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은 아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 방송 시간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고, 강의 내용에 또 반영하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